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일단은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것은 바로 이천시입니다. 예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내한을 했을 때 후식으로 진짜 그릇까지 싹싹 비워서 드셨다는 그 케이크가 바로 이천의 쌀로 만든 케이크인 거 아시나요? 그래서 저도 오늘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이천으로 왔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명장시대라는 곳이고요. 이곳이 바로 이천 쌀로 만든 다양한 빵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보실 수가 있다고 하시니 빨리 가시죠.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왜안 따라오세요? 아니 여러분들 가시죠. 아 나만 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른 빵들 말고도 그냥 종류별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딱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좀 매력적인 빵들이 많아 보이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제가 오프닝 때부터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소스 요리를 먹어서 배가 터지겠는데도 싹싹 비었다는 이 이천 쌀 케이크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체리가 진짜 많아. 일단은 체리.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밀가루로 만든 케이크 있잖아요. 그거랑은 목 넘김 자체가 달라요. 식감이 진짜 딱 넣자마자 사라지는데요? 다음으로는 여러분, 이곳의 시그니처라고 하는 고추잡채 고로케입니다. 저는 참고로 고로케 중에서 잡채 고로케를 제일 좋아합니다. 와, 너무 좋아. 여러분, 안에 야채가 진짜 식감이 살아있어요. 진짜 너무 바삭하고 촉촉하고 맛있는데, 이제 또 다시 블루베리 쌀 시폰으로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부드러움을 한번 느껴볼게요. 블루베리라. 부드러워. 부드럽다는 건 확실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쌀빵 특유의 이게 이천 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감칠맛이 좀큰것 같아요. 뭔가 맛이 굉장히 그 풍맛 좀 좋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고, 이제 아까 처음에 먹었던 요 케이크와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요거는 살짝 가벼운 느낌의 이제 그 식감이었었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꾹 여러 개를 한 투씩 넣어가지고 더 쫄깃하게 만든 게요 블루베리 쌀 시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드러운데 살짝 힘 있는 게 먹고 싶어 하시면은 요거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이제 빵으로 배도 채웠으니 또 마실 것도 좀 마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천시의 쌀로 만든 빵도 굉장히 맛있지만은 이천의 또 막걸리, 우리나라의 전통주인 막걸리를 또 쌀로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천시의 서경대 마을로 체험하러 왔습니다. 막걸리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쌀맛과 물맛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최고의 쌀인 이천시의 쌀로 만든 이천 쌀 막걸리는 어떤 맛일지 빠르게 하러 가시죠. 그 아시죠 여러분? 김치랑 두부랑 막걸리면은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는 이 서경들 마을의 위원장 송성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막걸리를 한번 만들어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을 한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지금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세팅이 네. 돼 있고, 지금 저 꼬두밥을 해갖고 왔어요. 네, 요걸 조금 옆에 이따 쓰겠습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요? 네, 꼬두밥을 네. 여기다 펴서 제가 잘 희석을 해서 이제 섞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쌀. 이거 볶음밥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맛있죠? 네, 근데 달다! 네, 이천 쌀이 이렇게 또 맛있습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와, 오늘 진짜 너무 귀중한 체험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네, 아유, 네, 아유, 뭐 별 말씀을요. 네, 고맙습니다. 진짜 저는 이렇게 막걸리를 만드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저는 막걸리가 이런 맛인지 몰랐었어요. 오늘 이천 쌀로 만든 막걸리에 제대로 반하고 갑니다. 그러면은 저희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그래서 예. 하나, 둘, 셋 하면은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갈게요. 하나, 둘, 셋. 네. 안녕히 계세요. 짠! 재밌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이천시의 쌀을 알리려고 다양한 빵도 한번 먹어보고 또 전통도 체험도 해보았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만족되는 하루였습니다. 맛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은 이천 쌀,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많이 경험해 보시고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천시 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컨텐츠가 많이 올라갈 예정이오니 우리 이천시청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오늘도 굿데이 하시고 굿나름도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